좀 그림이가 엄마 좀 만들어줘. 좋아, 내가 만들어줄게. 뿅. 오늘은 그림이가 엄마한테 유부 초밥을 만들어줄 거예요. 오늘의 재료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부하고 비엔나 소세지하고 밥이 필요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까요? 자, 그리고 유부 여기 안에는 이 유부에는 물이 많고요. 이건 양념. 이거 어떤 엄마한테 들었는데 소스래요. 이건 소스라고 하고 양념하고 소스는 두 개씩 있고요. 유부에 물이 들어있고 미끄미끄, 유부는 미끄미끄래요. 음식들이 이제 전부 다 작아졌어요. 이제 음식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까요? 네! 우선 비엔나 소세지를 밥에다 이렇게 넣고, 아 참! 비엔나 엄마가 맨날 유부초밥 할 때 만들어 넣어줬는데 비엔나 소세지를 유부초밥에 넣어 먹으면은 훨씬 맛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유부초밥에 넣어 먹는 거를 좋아해요. 자, 알록달록해가 나오네요. 돌멩이 같아요. 자, 이제 이 주걱으로 유부초밥 재료들을 섞어볼 거예요. 자, 이제 섞어볼까요? 네. 이제 다 비볐어요. 이제 유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유부초밥을 완성해볼까요? 자, 넣고. 닦았어요? 손 깨끗이 닦으시는 거 알죠? 넣으실 분. 저야 배고파요. 아~ 빨리 만들어. 하나 뚱뚱한 거 하나 줄까요? 진짜요? 네.
가지고 이렇게 빌렸으니까 제가 엄마 제가 혼자서 이만큼이나 만들었어요. 저 유부초밥을 만들지도 않고 주먹밥도 만들었어요. 이제 한 입에 쏙 먹을 거예요. 엄마하고 같이 한 입에 쏙 먹어볼까요? 네. 뭐부터 먹을까요? 짠! 예쁘죠? 맛있어! 맛있어 먹었어요. 하나씩만 일단 재료들을 다 뭉치면 맛있어진대요. 근데 여러분도 자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는 유부초밥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.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. 안녕. 그리고 다음에 이 유튜브 볼 때는 좋아요와 구독을